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누아 마가렛 두 간호사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재추천됐습니다. 현재 지역에서는 두 수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봉사대상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세상의 차별과 편견 속에 살던 한센인들을 40여 년 동안 돌보며 참사랑과 봉사를 실천해온 공소록도 천사 마리안누아 마가렛 수녀. 지난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벨 평화상 도전은 아쉽게 불발됐습니다. 마리안누아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는 올해 마리안누아 마가렛 두 수녀의 노벨 평화상 수상에 다시 도전했습니다. 국내외 109만 명의 추천 서명과 함께 추천서를 노벨위원회로 접수한 겁니다. 8월까지 심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9월에는 이제 정기 그 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 10월 8일에 최종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고흥군도 인류애를 몸소 실천했던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확산하고 노벨 평화상 재도전 분위기도 전하기 위해 봉사 대상을 제정하고 간호와 봉사 부문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예, 어느 정도 그 들어올 걸로 보고 5월 중에 이렇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9월 중에 저희가 행사를 좀 크게 해서 표창 시상할 계획입니다. 지역에서는 이제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재도전 사실을 넘어 나눔 연수원 건립, 지원 조례 제정 등 지난 5년 동안의 선양 사업 성과 자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공소록도의 두 간호사에 대한 노벨 평화상 재도전은 숭고한 인류애와 희생 정신을 기억하기 위한 또한 차례 깊은 의미를 가진 과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김지입니다.